오늘 아침 부산에서 내리막길에 주차된 5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슈퍼마켓과 공중전화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5톤 정화조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의 속력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도로에 있던 작업자는 속수무책 지켜만 볼 뿐입니다. 정화조 차량은 공중전화 부스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와, 양장 소리가 막 대긴 나서요. 이래가 막 운동장 사람이 쫓아나오고. 정화조 차량은 저기 경사로 언덕에서 이곳 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80m 가까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부딪힌 점포 철문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와 전봇대, 인도 울타리가 부서지고 쓰러질 만큼 충격이 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길목인 어린이 보호구역. 한 시간 뒤 아이들이 몰리는 등교 시간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차하면서 고인목을 안 놓아 사고가 났는데도 처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과실 총계는 처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제라도 되거든요. 경찰은 차량을 세워두고 내린 60대 운전자와 작업자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